비유 2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법률 용어 중에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며 그 기간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무사히 넘기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만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가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죄를 짓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즉시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의 신분을 집행유예의 상태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듯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일단 형의 집행은 유예시켜 주셨지만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집행유예는 무효가 되고 형이 집행될 수 있다. 구원은 중도에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곧 찍어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에 대한 형의 집행을 1년간 뒤로 미루어 주신 사건 정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일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의해 찍히는 참혹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협박용 비유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는 때로 그런 짐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원망도 하면서 꾸역꾸역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와 억지스러운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니까 그거 시킨 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미워지죠. 그건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위인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기 전에 KBS 대학가요제라는 데 장난삼아 출전을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대상을 수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건이었죠. 그런데 대상을 받고 난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당신은 서슬퍼렀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학우들이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심지어 분신까지 하고 있는 때에 어떤 놈이 국영방송국에 나가서 그 국영방송국이 주최하는 대학가요제에 나가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고운 시선으로 저를 볼 리가 없었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강력한 만류와 저지로 저는 방송활동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역대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자 중에 가장 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무렵 기독교 방송국 프로듀서로 일을 하던 선배의 부탁을 받고 그 선배의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코너 이름이 김성수의 코팝스라는 코너였어요. 당시 유명한 영어 강사였던 박현영 씨와 공동으로 진행을 하던 그런 코너였는데 아주 열혈 청취자가 아주 많았던 그런 코너였습니다. 청취자들의 사연도 소개를 해주고 제가 매주 기타를 치면서 청취자들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영어로 바꾸어서 라이브로 불러주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 저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삼아서 열심히 방송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세상을 떠나신 그 유명 디자이너께서, 앙드레 김 선생께서 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을 방송국 PD들에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케이블 TV의 제작 여건이 별로 좋지 못하던 때라서 라디오 방송을 생으로 찍어서 그냥 케이블 TV로 내보내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매번 케이블 방송국에 카메라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내내 제가 방송하는 장면이 TV로 중계가 됐어요. 그걸 그분이 보셨던 거죠. 나중에 연락을 하고 만나보니까 제가 김현식 씨의 사랑했어요라는 노래를 영어로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소리를 내어서 펑펑 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패션쇼 피날레에 와서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패션쇼의 피날레는 굉장히 유명한 퍼포먼스예요.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아, 이제 뜨는 일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노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노래가 시인 양중혜 씨가 가사를 쓴 떠나가는 배라는 가곡이었어요. 하필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노래를 자신의 마음에 와닿게 애절하게 불러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제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구상한 반주 편곡을 적어놓은 노트까지 제게 보여주시면서 당장 녹음을 하자고 하셨어요.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던 한국 최고의 트럼펫 주자가 비행기를 타고 즉시 날라왔고요. 그분이 아시는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대거 호출이 되어서 드디어 그 곡을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 곡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계셨는가 하면 그 곡의 맨 앞에 파도 소리를 넣자고 하시면서 그 파도 소리를 동해에 가셔서 직접 녹음을 해갖고 오셨어요. 8시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파도 소리를 앞에 몇 초 붙여서 쓴 거죠. 트럼펫 전주가 울려 퍼지고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녹음실 밖에서 계속 울고 계셨어요. 노래 녹음이 다 끝나고 그게 이제 CD로 출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그분과 여러 차례 만나서 패션쇼에 관한 상의도 하고 뭐 일상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그분이 그 노래를 떠나가는 배라는 노래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배신을 당했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로 남겨지는 일을 너무 자주 겪어오셨다고 하셨어요. 뭐 게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늘 버림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떠나가는 배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건 지금의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질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높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과연 그들이 그때에도 나를 향해서 그런 경멸의 소리를 할까? 나를 그렇게 늘 버릴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떠나가는 배의 가사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이 나의 부재를 너무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만큼 더 착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다 그래요. 괜찮은 인생의 목표죠? 노래 한 곡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한 후부터 사람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절대로 삼가했고요.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린아이하고 소녀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쓰시는 단어들이요. 그냥 TV에 나오는 그런 모습만 갖고 여러분 함부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착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이 유니세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잠을 서너 시간밖에 안 주무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떠나가는 배라는 노래를 수시로 들으시면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로 훌륭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내가 떠났을 때에 굉장히 슬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추측하여 감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와 애도의 글을 올리고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죠. 본인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그죠?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극락 왕생도 할 수 있고 적어도 이 생보다는 더 나은 생으로 환생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더 착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짐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불렀던 오케스트라와 트럼펫 주자가 만든 연주 그리고 거기에 얹혀졌던 제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떠나가는 배로 서요.
CD가 출방이 되던 날 저는 그분께 CD를 전달해 드리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왠지 그냥 전달해 드리기는 싫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받고 청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폭발 훈련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 앞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가서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전도폭발 훈련 복음제시 질문 1번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적어도 수십 명에게 복음제시를 하고 결신기도까지 시키던 열심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CD 속지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와 함께 CD를 전달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두 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선생님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줄 것이고 또 오래오래 기억해줄 것이며 그 공로로 선생님은 극락에 가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배우기를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 위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선생님처럼 선한 분이 저와 같이 예수를 믿고 꼭 천국에 함께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편지를 CD와 함께 전해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스터 김. 미스터 김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어요. 미스터 김의 말대로라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 집행유예 상태인 거네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하는 이들이 아직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이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인간들이 착하고 선하게 잘 살아내면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답을 해오셨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께 즉시 대답을 해드렸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은 지금 집행유예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재판관이 원하는 수준의 착하고 선한 삶을 잘 살아내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낸다 해도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착한 삶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모두가 사형 집행장에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만 집행유예의 상태에서 완전 사면의 상태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회답이 없었어요. 끝난 거죠, 관계가. 그리고는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다가 가셨죠. 당시에 하용수 같은 그런 디자이너가 이정재나 최민수 같은 배우들을 뒤에서 밀면서 대스타로 키워낸 그런 일이 있을 만큼 당신의 디자이너들의 방송 장악력은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복을 스스로 발로 찼다 그랬는데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분은 이제 이 시간의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그 영원의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면령을 감격 속에서 듣지 못한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집행유예 기간을 잘 살아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망이라는 형집행장소로 향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사망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사는 집행유예 기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형을 모면할 수 없는 운명적이며 제한적인 집행유예입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형이 집행이 돼요. 유예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풀려날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하늘로부터 사면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10년 전쯤 영화인데 그린 마일이라는 건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부터 사형 집행 장소까지의 그 초록색 바닥을 그린 마일이라 그래요. 사형수가 일단 그 초록색 바닥에 발을 딱 딛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죽음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만큼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린 마일 위의 걸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그 그린 마일 위를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매일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린 마일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 순간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 집행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형 집행 장소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수들에게 붙들려서 형 집행 장소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사면령을 가진 특사가 찾아와서 너 사면 나가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린 마일 위를 한 발 한 발 걷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이제 형 집행 장소 전기의자가 놓여있는 형 집행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사면령을 갖고 있는 특사가 와서 너 나가 라고 포승을 풀어줬어요.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회심을 하고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을 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풀려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풀려나서 그렇게 풀어준 분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참혹한 비극에 관한 이야기 뒤에 붙여져 있는 비유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 일로 제단 위에 그 제물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진 조명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기서 누가 하나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이 그걸 맞았을까? 혹시 무슨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더 많이 지었길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그렇게 죽은 걸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여기에서 그때란 누가복음 12장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일갈이 떨어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국어만 조금 잘해도 성경은 충분히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국어 실력마저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온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이 떨어지면 구약의 진술대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불이 될 터인데 왜 사람들은 그 하늘의 심판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천지의 기상으로 읽혀지는 일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펌프에 마중물, 마중물 아시죠? 펌프는 그냥 두면 마르잖아요. 그때 마중물을 위에 넣고 막 이렇게 눌러야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펌프의 마중물처럼 이 세상 불심판의 마중불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심판의 불을 맞아 활활 타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불에 의해 세상에 불이 확 질러진 것입니다. 심판의 불.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불 붙어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이 세상에 불을 붙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58절.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천지의 기상에나 관심을 가지면서 일상에 착념하여 살 때가 아니라 너를 고소하러 오는 그 고소자와 화해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린마일 위를 걸어가면서 야, 이 땅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아니 왜 옷이 이 모양이야? 아니 먹는 밥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온 자가 여기 있는데 그 자를 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를 고소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내 고소를 내가 너희들을 고소할 때 나와 화해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사망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화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고소하는 이는 호리의 선초도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리라는 건 로마 시대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호리. 그러니까 요만큼도 안 봐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그 고소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요만큼의 빚은 다 있으니까. 고소자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고소자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다 죽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은 고소자와 화해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소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3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왜? 거기는 이방 땅과 접경 지역이었고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함부로 말한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서두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과 그들을 경멸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공히 등장시켜요. 왜? 경멸받는 자나 경멸하는 자들이나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다. 이걸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두 지역 사람들의 예기치 못한 죽음을 이야기의 주제로 뽑아 올려요. 갈릴리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다가 이방인의 칼에 맞아 죽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혼샘에서 끌어다가 만든 그 실로암 못가에서, 그게 실로암, 그걸 지키는 게 실로암 망대거든요. 수로 공사를 하다가 깔려 죽었어요. 망대에 깔려 죽었어요. 둘다 이방인 괴수의 그 모형인 빌라도가 관여한 사건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죽음의 본질이 죄의 경중이나 가볍고 무거움이나 다소 많고 적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힘주어 강조하세요.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나 아주 적은 사람이나 무거운 죄를 진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진 사람이나 죄인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어요. 그러면 나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아니요, 나는 사기는 안 쳤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착한 일 많이 했고요, 구제도 많이 했고요, 이거 하나도 쓸모없어요. 그냥 그 죄의 한 가지로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짓는 모든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예요. 그게 왜 살인인지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으나 적으나 무거운 죄나 적은 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시편 51편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그러죠. 다윗이요. 죄라는 단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 죄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은 다 홀리의 죄라도 다 짓거든요. 근데 그 홀리도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티끌들의 운명이에요. 그럼에도 자기들은 마치 그 지옥의 형벌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닥친 불행이나 비극을 죄와 결부시켜서 저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라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대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니들도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니들도 똑같이 지금 그린 마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지금 살려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12장 말미에서 홀리의 죄라도 있는 자들은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소자와 화해하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곧 이어 회개하라로 이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자와의 화해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착한 일 많이 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란 말이에요. 고소자와의 화해가. 그래서 12장 말미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회개는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노뇨? 누가 회개케 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여 일상을 예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에 의해 이미 불이 던져졌고 이 세상은 지금 심판의 불바다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이 불붙은 심판의 세상에서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확실히 붙들어서 그분의 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보태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거예요. 비유는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시작이 되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어떤 주인이 등장해요.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이 헛나온 거예요? 포도원의 포도를 유난히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그 포도원에 거기에 딴 게 심기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가 제일 중요한 작물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포도가 아닌 다른 것이 심겼다는 건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포도를 걷어내버린 상태에서 다른 열매의 소출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포도를 대신한 대체 작물이죠. 대체 작물이란 이미 앞선 실패를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체 작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패와 무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줄곧 포도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세요. 호세아서 9장 10절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뜨거운 광야에서 만나는 싱그러운 포도로 여겼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열매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와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몸을 들여서 우상과 같이 가증해졌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귀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끝없는 자기애의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포도나무도 꽝이고 무화과 나무도 꽝이다.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기대할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거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도로, 무화과 나무 열매로 그렇게 여겼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해줄 것 다 해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까지 세워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들포도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데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야기하세요. 내가 뭘 부족하게 해줬니? 한번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장 4절이에요. 아담아 에덴에 너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니? 그냥 내 말만 들어라 라는 그 말만 지키면 되는데 그리고 딴 건 다 줬잖아. 뭘 더 줬어야 되니? 그 이야기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겨우 들포도를 맺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티끌들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모든 존재는 그런 티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지금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큰 단위로 또 설명이 되죠. 시편 80편 8절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나온 나라 누구? 이스라엘.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그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사기 때 배웠잖아요. 계속 들포도만 맺었어요. 사사기 내내. 보세요. 구약은 전부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것 다 해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실패만 해요.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있어야 돼요. 고치지도 못해요. 그냥 덮어버려야 돼요. 그게 노아 홍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샘의 덮어줌이에요. 뻘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가 뭘 했다고 축복을 받아요. 그게 바로 복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뻘거벗었네? 이게 율법이에요. 나의 선악구조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뻘거벗었네? 누가 그걸 벗었다 그러니? 누가 그걸 벗었다 그래? 왜 네 마음대로 그거 판단해? 저주받은 거예요. 함이. 본문 7절을 보시면 주인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3년간 기다렸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7절 보세요.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율법에서 인용하여 쓰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곳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곳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욕을 끌어다 쓰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게 되었을 때에 3년 동안 열리는 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되었어요.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미만의 과실은 할례받지 못한 것,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못 먹는 과일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할례받지 못한 것이니까 부정한 것이야. 그건 먹으면 안 되지.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미만의 과실은 다 뭐다? 할례받지 못한 것, 부정한 것, 못 먹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못 먹는 것. 그렇다면 3년이 지난 과수에서 열린 과실은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과실들을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3년 뒤에는 다른 과실이 열리나요? 똑같은 과실이 열려요. 같은 나무에서는 같은 과실만 열립니다. 그런데 3년 뒤에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3년 뒤에는 그 과실 나무가 할례받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나무가 애를 써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 할례 주세요. 나무가 쫓아다녀요? 할례라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의 쪼개짐 대신에 어떤 다른 존재의 쪼개짐이 일어나고 그 다른 존재의 대신 쪼개짐이 그 당사자에게 전가가 되는 언약의 징표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도 쪼개짐이지만 언약이라는 단어도 쪼개짐이에요. 똑같은 단어. 언약의 징표예요.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이 일어나서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서의 과실나무가 3년이 지난 뒤에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맺게 되는 건 그 과실나무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애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과실에게 은혜를 베푼 어떤 존재의 배려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는 그냥 계속 그 나무예요. 그런데 3년 미만 때에는 할례받지 않은 걸로 여겨버리시고 그 후에는 할례받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일 뿐이에요. 열매는 똑같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열매는 똑같잖아요. 더 썩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는 할례받은 자야 라고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나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 놓고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불을 던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심판 받아 버리는 거예요. 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불을 먼저 맞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매달려 쪼개져야 할 십자가 위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쪼개짐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이미 미래에 우리에게 집행될 사형이라는 형이 집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집행유예의 인생이 아니라 이미 형이 집행이 되어버린 무죄의 상태가 된 거예요. 무죄! 그린마일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악독한 교도관이 전기 의자에서 사형을 당한 인디언의 시체를 막 모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파시라는 놈. 지금도 얼굴이 생각나요, 아주. 그때 선한 교도관이 그를 밀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이미 전기 의자에서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른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더 이상 이 시체를 모독하지 마라! 그전에는 괜찮았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기의자에서 죄를 다 치른, 죄값을 치른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이니까 모독하지 마라! 이야기해요. 그겁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에게 떨어져야 할 그 형이 집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전기 의자 위에 십자가 위에 이미 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쪼개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 품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뒤에 과실을 맺게 된다면 그건 누구의 노력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 때문인가요? 할례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19장. 그러면 지금 혹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를 막아선 과원지기 때문이에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제가 열매 맺게 할게요. 과원지기가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찍지 마세요. 1년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래요. 본문 8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제가 두들겨 패서라도 열매 맺게 할게요. 왜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다 할 테니까 1년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할게요. 라고 중보자가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나무이기 때문에 찍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과원지기가 그 포도원 주인의 앞을 막아서죠. 드디어 과원지기의 수고가 이 나무에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무가 과원지기의 수고에 의해서 이제 할례받은 나무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받은 나무가 맺는 것은 그 모양과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비유를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특히 모세 오경은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금방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거름 코프리아는 죽음이 함유된 단어예요. 거름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름이죠. 죽음 안에 부활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 예수의 십자가. 그게 거름입니다. 코프리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걸음으로 심겨신 거예요. 그 걸음이라는 단어 앞에 그대로 두소서라는 어구가 나오죠. 그대로 두소서. 찍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제가 걸음이 될게요. 그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가 RPM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하나, 한 군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그대로 두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가 RPM이에요. 성경 무섭죠 여러분? 그 단어는 면제하다, 용서하다, 버리지 않고 놔두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면제해주세요. 면제해주세요. 사면령을 갖고 그린마일 위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막아서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아피헤미, 면제해주세요. 그대로 두세요. 찍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왜? 열매 만들게요. 어떻게? 내가 걸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막아서시면서 제가 그 형량을 다 채울 테니까 저들의 죄를 면제해 주옵소서. 사면해 주옵소서. 홀이라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저에게 퍼부으세요. 저에게 불을 지르세요. 저를 찍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열매 맺지 못했던, 아니 그 후에도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말라 비틀어진 십자가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걸음이 된 거예요. 그걸 아는 것,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회개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회개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거기에다가 이 비유를 딱 붙여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야. 불붙은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바로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시키심으로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악당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스스로 거름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스스로 거름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들의 가지를 스스로의 몸에 접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거름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름이 될 테니까 들포도나무들아 나를 빨아먹어라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11장에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꼭 나에게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와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도 자신들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맺는 열매를 거저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이고 그게 세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되셔서 찍혀버려야 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제가 그들을 위해 거름이 될 테니까 그들을 면제해 주소서라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바로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동안 주셨으니까 그동안에 정말 억지로라도 착한 일 많이 하자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우리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면 바로 그 위에 구절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러죠? 내가 참 포도나무. 그런데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는 제해버린다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들어올리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려 올려졌을 때 쓰던 그 단어거든요. 아이로.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으로 들어 올려서 과실을 맺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는 것들은 더 많이 맺게. 그러니까 열매 맺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치 선하고 착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신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아, 이거 기특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게 죄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 보세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 심었는데 네가 지금 악한 가지 됐거든? 왜 악한 가지인지 한번 봐. 그게 22절이에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는데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가 됐대요. 그리고 그 밑에 악한 포도나무의 정체가 그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막 씻으면서 나는 더럽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들포도 열매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씻으면서 나 깨끗하죠? 나 이렇게 깨끗하죠? 나 사랑해 주세요. 이게 기특한 게 아니라 요게 악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요가 바로 비조물의 제자리이고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성화론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깨끗이 씻어야지. 잿물로 비누로 열심히 씻어야지. 다른 종교인들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냐?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착하게 살자. 이게 건강한 설교자의 건강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2장 21절이라니까요. 어떡하실 거예요? 악한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악한 가지고 유대주의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티끌댐과 더러운 죄인됨을 올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걸해야 산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잿물과 비누로 스스로 씻으면서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열심히 우리끼리 바벨탑 쌓아 올라가 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게 빌어먹을 성화론인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나는 예수라는 진짜 포도나무에 의해서 은혜의 접붙임을 받아서 비로소 산자가 된 사람이야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비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말 듣고 무지하게 화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말 듣고 무지하게 화났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거 누구 보고 하신 말이야? 바리새인들. 깨끗이 살자. 종교행위 열심히 하자. 율법 열심히 지키자. 제사 열심히 지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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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둬라. 쟤네는 소경이야. 쟤네들 쫓아가는 자들 전부 같이 빠져 죽을 거야. 왜요? 아무리 저렇게 근사하게 보여도 우리 아버지가 심은 게 따로 있거든. 그거 아닌 건 다 뽑아버릴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닌 건 다 뽑아버릴 거야.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내 안의 걸? 안의 것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들이 전부 자기 땅을 파고 있어. 내가 나를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공로에 의해 열매도 맺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은혜예요.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로 경륜되며 은혜로 완료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는 겨우 집행유예 정도만을 따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다시 형이 집행이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알미니언 주의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의 억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완료성에 엄청난 흠집을 내는 악한 주장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완료성을 갖고 있어요. 완료된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니 뭐니 헛소리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함, 완료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남겨두고 없앤 거예요? 모든 걸 다 없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조상 탓이 아니에요. 가계에 흘러내려오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선악과 따먹은 나 때문이란 말입니다. 왜 조상 탓으로 돌리세요, 그거를? 왜 엉뚱한 귀신 탓, 조상 탓? 나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죄 지은 나는 어디 간 것입니까? 이게 순악강들이에요. 무슨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치유하고 가셨다는데 또 뭘 치유받아야 돼?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나는 사면받았다는 걸, 완전한 사면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또 뭔가 치유받아야 돼. 또 뭔가 저주를 풀어야 돼. 해결해야 돼, 뭔가를. 이 시대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예수를 믿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십자가 안 믿어요.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의 편한 삶,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우상 삼아 사는 악당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하여 풀어내야 할 저주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그런 일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 사면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은 이미 예수가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고 고귀한 하늘의 자녀로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지 못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교묘하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고 난 후라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 얻은 사람일 수가 없으니까 좋은 열매들을 맺어내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열심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은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었던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6절. 가라사대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율법 지켜라 제사 지내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무런 도움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율법 지킴이 그러면서 짐만 계속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들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살아서도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가는 길을 세상은 못 알아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들이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해주고 나의 떠남을 아쉬워해주며 나의 부재를 오래도록 아파해주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천국 지옥의 갈림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맥아더, 도산 안창호 여러분 그렇게 애틋하게 아직도 그리워하십니까? 이름은 남아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의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름을 남길라 그러세요? 알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한 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면서 왜 사람은 죽어서 꼭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죽어서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뺏어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늘 입만 열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정작 삶은 자기 이름 남기는 데만 청렴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린마일 위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그 그린마일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뛸지 몰라요. 거기서 마지막 발걸음 딱 떼는 순간 형이 집행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내놓으시면 돼요. 너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형 집행이 되었구나. 자, 너는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된 거야. 새 옷 입고 천국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런 심플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자발적인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열심과 수고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말씀을 통하여 이걸 배우기 전에 먼저 자기의 평판과 인기를 위해서 신앙생활과 착한 삶까지 이용을 해 먹으니 어떻게 그가 고수자인 예수와 화해를 하겠어요? 미워 죽겠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소자와 화해하세요. 다른 말로 예수만 믿으십시오.